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기습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대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키이우의 한 차량기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포격을 감행했으며 많은 장비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포격을 받은 건물의 모습입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포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르키우에는 대규모 포격이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파여진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점차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린카를 함락시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약 40톤의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루한스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잔해가 된 도심은 저격수가 숨어다니기 딱 좋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저격수를 잘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막아 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체첸 특수부대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맹렬하게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전 활기찼던 이 도시는 현재 폐허가 되었습니다. 각종 포격과 전투로 인하여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건물에는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 탱크가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체첸군이 틱톡에 올린 영상입니다. 총 집합하여 보았는데 자신들의 사격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헤르손으로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현재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긴 줄입니다. 리비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여 석유 저장고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BM-30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이 다연장 로켓포를 통해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기를 통하여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수호-25 공격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고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근처 아브디브카에서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한국인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 목적을 밝혔습니다. 역겨운 침략에 맞서고 싶었고 포로가 되면 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연방에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4년 크림 사태와 유사한 전개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길 러시아군은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에 대한 공략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돈바스 방면의 병력을 집중해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는데 집중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한 우크라이나 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에 별도의 정치단체를 만들어 한국의 분단 사례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